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마지막으로도 종가까지 살펴볼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STS 코리아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정식 대표님부터 종가까지 좀 어떤 종목 오늘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 코스피에서 한번 LG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음에도 주가가 좀 움직이지 못했던 측면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상승력과 함께 10% 정도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그룹 계열의 첨단 소재 그리고 전자부품 전문 업체이고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그리고 전장부품, 모터 센서, 통신 쪽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올해 매출 20조 돌파 가능성이 오늘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년 대비 매출이 35%나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장부품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황이고 거기에 아이폰 14 프로 모델 비중이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매출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글로벌 3D 센싱 모듈을 부품 시장 점유율이 한 대략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XR 헤드셋이 점차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D 입체 현상 구현의 필수 부품으로 이 헤드셋에 들어가게 되는데 점유율 9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수혜주로도 또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적 상승력이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빠르게 일단 35만 원, 34만 원 정도 자리까지 시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이노텍을 다시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신재생 쪽에 좀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다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CS 윈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좀 업체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의 중간 선거의 결과와 좀 별개로 일단 미국의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재 풍력 시장의 좀 점유율을 좀 감안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앞으로 23년에도 수주가 점진적으로 계속 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성장성이 지금 더더욱 좀 중장기적인 시너지 역할을 일단은 이제 CS 윈드 쪽에 좀 해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만 봐도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파이프라인만 해도 지금 91기가와트시에서 대략적 한 185기가와트시까지 지금 증가를 해준 모습으로서 일단 지금 관련 프로젝트만 해도 한 130개에서 230개로 지금 늘어난 그런 시기인 만큼 오히려 지금 해상풍력 타워를 지금 납품하는 업체로서는 오히려 지금 예상보다 미국의 증설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커질 수가 있는 이런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진율이나 영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재무적으로 좀 성장 견인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1분기부터 올해 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만 봐도 점진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 흐름만 봐도 대략 좀 중장기적인 우하향 추세의 상당 부분을 오늘 좀 돌파를 해주고 음봉으로 좀 밑골이 달리면서 좀 마감을 해주긴 했지만 오히려 좀 잘 지지를 해준 모습이거든요. 현 부근에서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좀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재생 쪽에 좀 촉각을 좀 두시는 것이 좀 어떠실까 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쪽에 CS 윈드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들어볼까요? 네, 저는 또 시스템 반도체 업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한 10% 정도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네. 반도체 주도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직 및 믹스 시그널 IC를 포함한 시스템 온칩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스마트 카드 IC, 아날로그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요. 자, 이 업체가 최근에 좀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분석이 나오면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 또 영업이익은 대략 58% 증가될 전망이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력도 거래량상 충분히 나올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은 한 31,400원 정도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세가 조금 더 만약에 이어진다면 38,000원까지도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